전인숙 선생님에게 살림 노하우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뭐 흔히 집에서 양쪽 행거에다가 걸어놓은 모양새가 대부분 가정에서 대부분 이래요. 니트 꼭 이렇게 걸어놔서 양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거 죽이려고 어떻게 해? 물뿌리죠. 제가 그거 물뿌려요? 전문이에요. 거기다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하면 좀 들어가요. 예, 여유 있는 분들은 스팀 다리미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침 묻혀서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거 항상 진창돼요. 예,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 어깨 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공간 활용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네, 일단 반을 접어주죠. 그 다음에 얼굴에만 V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니트에도 이렇게 V라인이 있습니다. 예, V라인이 보이게 여기 가운데 V라인 가운데 끼워주시는 거예요. 얘가 빠질 수 있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깔끔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걸게 되면 보통 우리가 너무 짧잖아요. 공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리 이용해가지고요. 옷걸이에 걸어주시고 여기 고리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바로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또 하나까지 걸어볼 수 있어요. 공간이 엄청 절약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공간보다 네. 이걸 이렇게 해서 걸면 공간적으로 세 벌이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옷 찾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니트가 부피를 정말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니트를 계속 넣어놓으려면 박스를 몇 개를 써요, 맞아요. 제가.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인숙 씨의 와, 나 바지복 깜짝. 그 1년을 딱 맞춰서 그죠? 예. 근데 대부분 가정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 옷의 두께감이 있고 펼쳐져 걷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같은 옷을 거는데 방법을 한번 달리 해볼게요. 네, 네, 네.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네. 단추를 첫 번째는 조금 잠가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벌어지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간격을 맞추셔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일단은 찾아있기가 너무 편하죠. 예. 네. 네, 그리고 공간이 분명히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펼쳐서 걸었을 때 정장 바지는 꼭 주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걸어놔도 주름 절대 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바지걸이도 좀 통일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지걸이 선택할 때 팁을 조금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옆에가 되게 뚱뚱한 거 선택하세요. 근데 뚱뚱한 걸 선택하면 할수록 걸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진다. 아, 얘가 부딪히니까. 그렇죠. 옷걸이의 두께만 조금 얇아져도 훨씬 더 수납력이 높아집니다. 네. 네.